안녕하세요, 베리맘이에요. 친구 생일을 맞이해서 블루베리가 올라간 초코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번 케이크는 미니 사이즈 틀에 폭은 좁게, 높이는 조금 높게 만들었어요. 지름 12cm의 미니 사이즈 원형팬을 사용할 건데, 이 원형팬의 높이는 별로 높지 않지만 케이크를 높게 만들고 싶어서 테프론 시트지를 팬의 높이보다 훨씬 높게 재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트 반죽은 미니 사이즈지만 지름 15cm의 제노아즈 계량 비율이에요. 미니 사이즈의 보통 제노아즈 계량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오늘은 공림법으로 제노아즈를 만들 거예요. 계란 3개를 볼에 한 대 모두 담아주고 설탕 75g을 모두 담아 섞어주세요. 설탕을 잘 풀어주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로 중탕을 해줄 거예요. 설탕이 완벽히 녹을 때까지 중탕해주시면 돼요. 이제 핸드믹서로 휘핑을 해줄게요. 단단하게 휘핑을 해줄 건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휘핑을 하면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스탑워치를 켜고 휘핑을 시작했어요. 머랭처럼 단단한 상태가 될 때까지 휘핑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저속으로 30초 정도 기포 정리를 해줍니다. 총 6분 20초 휘핑했어요. 이제 버터 25g, 우유 30g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 녹여주고 코코아 파우더 15g을 넣고 섞어줄게요. 코코아 파우더를 이렇게 먼저 풀어주면 뭉치지 않고 더 부드럽게 초코 반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박력분 80g 두 번에 걸쳐가며 채쳐서 넣어줄게요. 가볍게 섞어주고 또 나머지 반을 채쳐서 넣어주고 너무 요란하지 않게 11자를 그려가며 섞어주세요. 이제 아까 섞어둔 코코아에 반죽을 소량 덜어서 희생 반죽을 만들어줄 거예요. 초코 반죽과 완벽히 섞일 수 있게 섞어주세요. 바닐라 익스트랙도 소량 넣어주고 이렇게 완벽히 섞인 희생 반죽을 본 반죽에 섞어줍니다. 섞어준 반죽은 이제 틀에 담아줄 건데 원형 팬에 반죽을 떨어지듯 넣어주세요.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고 예열된 오븐에 180도에서 30분 구워줄게요. 반죽이 너무 두꺼우면 안에까지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서 넣었을 때 반죽이 묻어나지 않으면 잘 익은 거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케이크 시트는 전날 미리 만들어 놓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해 줄 거예요. 다음날 케이크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커버처 초콜릿 30g에 생크림을 자작하게 넣고 중탕에서 가나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돌려줘도 괜찮아요. 잘 녹은 가나슈는 상온에 놓고 식혀주세요. 이제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된 시트를 꺼내줄게요. 숙성된 시트는 좀 더 부드럽고 쫀득하고 조금 촉촉해요. 깍봉을 대고 시트를 잘라줄게요. 작고 높은 케이크를 만들 거라 4개의 시트로 잘라줬어요. 이제 아이싱을 해줄 크림을 만들 차례죠. 크림치즈 50g, 마스카포네 치즈 50g, 설탕 10g을 넣고 풀어주세요. 부드럽게 풀어진 치즈는 잠시 놔두고 얼음을 대고 볼에 생크림 350ml 휘핑해줄게요. 이 동물성 생크림을 100% 사용하면 조금 컨트롤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생크림을 소량 추가해서 휘핑해줄 거예요. 그럼 좀 더 작업하기가 수월해져요. 한 40%까지만 크림을 올려주고 반은 랩을 덮어서 냉장실에 넣어놓고 반은 샌드용 생크림으로 단단하게 휘핑해줄 거예요. 크림으로 시트를 고정하고 이제 아이싱을 해줄게요. 설탕과 물을 1:2로 녹인 설탕물을 발라주는데 숙성시킨 시트라 생략해줘도 괜찮아요. 이제 샌드크림을 위에 한번 깔아주고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줘도 되고 저는 블루베리 잼을 사용했어요. 좀 더 편한 걸로 올려주시면 돼요. 위에 시트를 다시 덮고 옆면을 정리해주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4단까지 쌓아주세요. 저는 맨 밑단에는 블루베리로 이렇게 채워줬어요.
시트를 올려줄 때 케이크 시트의 맨 윗부분은 제누와즈 맨 아래쪽을 쓰시는 게 모양 잡기가 편해요. 겉면도 얇게 아이싱 해주고 저는 1호 사이즈 케이크판을 사용했고요. 스패츌러로 밑을 누르면서 케이크를 들어서 판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기는 게 불안하면 처음부터 케이크판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냉장실에 있던 생크림을 가져와서 색감을 위해서 블루베리 잼을 한 스푼 넣어줬어요. 블루베리 잼이 없으면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 색소를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풀어둔 치즈크림과 함께 섞어서 휘핑해줄게요. 너무 단단하지 않게 휘핑해주세요. 이제 겉면을 아이싱해줄 거예요. 위에 크림을 듬뿍 올려주고 스패츌러로 가운데 부분을 지그시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옆면도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고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옆면을 이제 매끄럽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90도로 케이크판에 스크래퍼를 잘 붙이고 돌려주시면 돼요. 튀어나온 윗면은 스패츌러를 닦아가면서 쓸어주세요. 이제 너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가나슈를 위에 뿌려줄 거예요. 스패츌러로 살살 돌려가며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펴트려주세요. 저는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크림이 보였어요. 이 작업을 할 때 너무 힘을 세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가나슈 양을 조절을 못해서 너무 많이 흐른 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자연스럽고 괜찮았어요. 이제 남은 생크림으로 위에를 데코해줄게요. 블루베리도 콕콕 조심조심 올려주고 이렇게 삥 두르니까 예쁘더라고요. 옆면은 조금 귀엽게 스프링클을 이용해서 꾸며줄게요. 이건 타임이라는 허브인데 장식용으로 쓰기 좋아서 제가 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임까지 올려주면 끝이에요. 큰 케이크는 항상 남긴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케이크가 좀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